안녕하세요, 이따입니다. 오늘은 항암하기 전 각종 검사와 1차 항암을 위해서 21일 동안 입원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저는 5월 23일 날 호지킨 림프종을 판정받았었고, 그 후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다니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서 교수님의 진찰을 받았고, 그 다음 달인 6월 2일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 당일에는 저녁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뭘한건 없고, 그 다음 날인 3일에 CT를 찍었어요. PET CT는 입원하기 전 교수님과 진찰한 후그 사이에 찍었었었는데요. 제가 그 대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CT를 한번 찍었었거든요. 근데 입원하고 가끔씩 종양 부위에 통증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그 통증이 뭐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했었는데, 원래 뒤쪽이 아프다고 했었다가 앞에 쪽이 아프다고 간호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CT를 찍자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에는 CT를 찍었고, 그 제가 원래 그 조직 검사를 했던 병원에서 팀으로 뽑아냈던 조직들을 슬라이드에 바른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제출했었는데, 그걸로는 불확실하다고 직접 칼로 째서 조직을 채취했는데요. 그 검사를 4일에 했습니다. 그 조직 검사는 이 종양 위치가 목 쪽이기 때문에 이목 쪽에는 신경도 굉장히 많고 중요한 것들이 엄청 많아서 전신 마취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걸리는 수술은 아니었는데, 전신 마취로 수술을 했어요. 그 흉터 없어지는 약도 꾸준히 발랐는데, 그래도 조금 아직 흉터가 남아있어요. 전신 마취 자체가 폐를 쪼그라들게 한대요. 그래서 전신 마취 후에, 이렇게, 하는 힘을, 로? 공이 세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정말 하나도 못 올릴 정도로 폐 기능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엄청 열심히 해줘서 괜찮아졌고, 5일에는 골수 검사를 했어요. 근데 골수 검사가 진짜 제일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팠던 게, 그게 원래 그 골수 검사가 사람이 누워 있고 이게 머리라고 하면 이등쪽 밑에 등쪽 엉덩이라고 치면 한 이쯤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골수 검사를 하거든요. 제가 보면서 하지는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두꺼운 뭔가 이렇게 힘으로 꾹꾹꾹 눌러지는 느낌. 그러고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사실 뭐든지 아픈 건 마취 주사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수술 자체는 별로 아프거나 힘들진 않았는데, 마취 주사 놓는 느낌 나고, 뭔가가 들어가는 느낌이 나고, 뭔가 내 몸에 있는 게 빠져나간 느낌이 난 다음에, 주사가 뽑히는 느낌? 그냥 그 정도 느낌만 났고, 그러고 치열이 되라고 엉덩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모래주머니를 놓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자면 괜찮은데, 잤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다가 중간에 한번 깬 거예요. 근데 깼는데 그 지혈을 위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모래팩을 제거하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모래주머니를 놓고 내 체중으로 누른다는 게 그게 마취주사 효력이 다 떨어진 건지 진짜 엄청 아프더라고요. 진짜. 진짜 계속 끙끙대면서 아프다고 울고 불고 아주 그때가 유일하게 병원에서 울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게 원래 진통제를 한번 맞으면 30분 뒤에 효력이 나와요. 근데 맨 처음에 맞았는데 1시간 정도 지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찡찡대다가 조금 더 독한 진통제를 맞고 괜찮아졌는데 그때 정신 차리고 일어났을 때 약간 저혈압의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핑 돌면서 어지러웠었어요. 그러고 6일 날에 산부인과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 항암의 원리가 빠르게 자라는 세포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빨리 자라는 곳 중에 하나가 자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암에 맞기 전에 그 항암제로부터 자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폐경을 시켜주는 주사를 맞아요. 그 상대적으로 폐경 상태일 때에 자궁이 항암제에 의해서 덜 손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항암을 해야 하는 폐경 전에 여성분들은 폐경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해요. 근데 이 주사가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암에 걸리면 모두 맞아야 하는 주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의아했고 그리고 폐경 상태로 만든 주사를 맞더라도 자궁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난자를 미리 동결시켜 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원래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고 제 몸이 가장 최우선이니까 단 일주일이라도 이 수술 때문에 미뤄져서 전이가 되면 너무너무 힘들 거니까 나는 차라리 이 수술은 하지 않겠다. 난자 보관보다는 내 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난자 동결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담당 의사분께서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갑작스럽게 전이는 되지 않는다고 어린 나이니까 동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아,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난자 동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난자 동결이 난소들이 여러 개가 성숙되게 만들어서 그 배란 직전의 난자들을 뽑아내서 동결시키는 수술인데요. 호르몬제 주사를 맞아서 난소가 성숙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10일 정도가 걸렸는데 보통은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8일에 케모포트를 심는 수술을 했는데요. 이 수술은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마취만 하고 천을 덮어서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진 않지만 막 뭔가 찌르는 느낌이랑 뭐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느낌이 정말 너무 이상했어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인데 이걸 또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빼는 게 넣는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그리고 16일에 난자를 채취했고, 이 난자 채취는 수면 마취로 하는데, 중간에 한번 깨가지고, 한번
몽롱한 상태에서 간호사분이 그 아마 괜찮다고 더 자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누워서 몽롱한 상태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지 하다 다시 잠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남자 체취는 끝나 있었고 통증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17일부터 항암을 시작했고 보통 머리카락이 2차 후 정도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근데 항암을 일단 시작하면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조그만 상처에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7일부터 항암을 시작해서 19일에 바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때 숱이 많아서 까맣게 덮여 있었는데, 그리고 5일간의 항암을 마친 후에 22일에 퇴원을 했어요. 원래 항암 후에 굉장히 힘들다고 들어서 바로 요양병원에 들어갔었거든요. 바로 서울에서 저희 집으로 이동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먹는 것도 잘 먹었고 체력적으로도 괜찮아서 3일 만에 퇴원 후에 집에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